그 다음에 오래된 순서로 하면 예, 상하이님 우리 게시판 지기를 맡으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모 저모 다 뽑아다가 카페에 올리고 예, 모종의를 조선 최고의 여자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예. 다음에 울산 1위님 네, 이분은 참 조용한 남자분이에요.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말씀 없으시고 그냥 뒤에서 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챙겨주시고 일하시고 울산에서 정말 하루 종일 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멀리까지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봉권님 네. 개인 카페 운영을 맡으신 분은 얼마 되지, 맡으신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면서 또 이 봉사를 맡겼습니다. 운영자 뭐 이런 게 사실은 봉사 정신 없이는 안 되죠.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시간이 없어 이분은 회사를 다니시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고모님하고 운영진한테 예,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운영자를 맡으셨네. 예, 저분은 그냥 짬 나는 대로 여자가 너무 없잖아요 우리 밖에다. 봉사해 주신 여자분이 혹시 여기 계셔요? 전에 저 이거는 사담이지만 참 1인 연역을 하셨던 우리 초이스 회장님 부부가 계셨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뭐 1인 면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일을 잘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무님이 고문으로 올라가시고도 지금 이렇게 노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흑장님이 좀 도와가지고 저희 카페 총무를 맡아서 해주실 분이 이 자리에 혹시라도 계시면 살짝이 좀 김민님한테 연락하셔갖고 좀 도와주십시오. 제일 지금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무님만 이렇게 계속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분도 연락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안드레 감독님은 지금 운영진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삼천포시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서만 영상 찍으시고. 너무 멀고 또 집안이 우한도 있고 이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고맙다는 인사로만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그죠? 운영진으로 계시는 또 한 분이 박광단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외국에 나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진이 숫자는 여러분인데 멀리 계시는 이유로 또 이렇게 일을 함께 못하시다 보니까 지금 운영진분들이 수고가 더 많으십니다. 모종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실 분 혹시 계시면 제가 잘 되면 월급 챙기다 보겠습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 이어서 K캔디와 권배 제이가 있겠습니다. 아, 아까 제가 그 소개해드린 내빈님께서는 단상으로도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케이크 결단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와주세요. 박사모 회장님 올라와주시죠. 자, 온준이 회장님, 투미스 회장님, 2층에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문순이네님 올라오세요. 야, 고모님들, 고모님, 고모님 올라오세요. 저 최석호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오산호 최석호 회장님. 아, 빨리 나오세요. 자, 제 구령에 맞춰서 촛불을 끄겠습니다. 자, 둘, 셋, 하나, 꺼주세요. 자, 같이 잡으세요. 같이 잡아주세요. 회의 떴다 있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잔을 좀 채워주세요. 음료수라도 좀 채워주시고,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소주, 맥주 한 잔씩 채워주세요. 제가 선창을 하면 위하여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수 모정의 팬카페와 인생을 위하여! Yeah! 감사합니다. 발전과 가수님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패와 슬픔을 전달하겠습니다. 환영하시는 분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구매성 고모님, 하구매성 고모님 올라와 주시고요. 양평 고모님, 양평 고모님 올라와 주세요. 아, 풍산 종모 고모님, 운영자 사이맨님, 상하이맨님 올라와주세요. 운영자 일산1위님, 울산1위님 올라와주세요. 자, 홍대성 부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귀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수와 카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기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전 2019년 12월 14일 아림 미디어 인터테인먼트 가수 오정애. 자, 다음 양평 고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패 고문 양평, 이하상동. 운영자 상하이맨 앞으로 나와주세요.
운영자 킬메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패 운영자 사나이는 이하상동. 울산 미디님 나와주세요. 감사패 운영자 일산 1위님 이하상동. 우리 총무 고모님이 계셨는데 보좌하느라고 제일 나중에 이렇게 박대가 됐습니다. 총무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패 총무 고문 흠사람 이하 황동. 네, 감사합니다. 내려앉으셔도 되겠습니다.